2년 정도 하셨는데 15명 보내셨으면은 1년에 뭐 반 잘라서 보냈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연봉 1억 정도 되셨네요. 그쵸. 그리고 이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성상 뽕을 뽑자 라는 마인드가 엄청 강해요. 진짜 대리운전도 해보고 정말 이제 막 음식점에서 식당 일도 해보고 마찰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랑 말하기가 맞는 게 없어요. 그냥 골프만에서는 답이 없다고.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는 특히 더 몇 명 정도를 보내보신 거예요? 지금 15명? 15명. 기간은 네. 어느 기간 동안에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에 2년 정도 15명 정도. 그래, 15명이 다 이제 프로 네. 그리고 학생들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아, 실제로 그러면 지원한 사람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제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한 친구는 한 6명 정도. 6명 정도. 네. 그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보낸 거예요? 네, 다 보냈어요. 대학교 들어간 게 확정이 됐으니까 간 거죠? 네. 아, 그쵸? 확정이 된 친구들도 가고, 네. 확정이 되기 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카데미. 그렇죠. 아카데미로 가는 그 목적으로. 네. 거기서부터 대학교 가는 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가긴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들은 꾸준히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사실. 되게 제가 옆에서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제가 형 본인이 해봤던 거니까. 네, 제가 해봤던 거고 또 형 오빠잖아요, 다 저한테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제가 알거든요. 이 외국 가면 얼만큼 힘들고 외롭고 이 막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얼만큼 힘든지를 아니까 옆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이 좀 돼줘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은 좀 많이 미안하죠. 그런 게. 수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요. 네. 이제 이 친구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럼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럼 3년이랑 계약을 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약단 1,500에서 2,000 정도 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 친구가 1년 케어 받는 거. 네. 그러니까 케어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친구가 해외 나갔을 때 그 시합 관리, 그리고 성적 관리,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컨설팅, 전반적인 컨설팅, 개인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리. 그 비용이 이제 한 1,500에서 2,000 정도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1,500에서 2,000 정도 받으면 거기서 사실 경비도 다 그냥 포함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경비, 어떤 경비? 예를 들어서 계속 한국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아, 아니에요. 그건 따로예요. 네, 그냥 따로 이건 전반적인 그냥 컨설팅에 대한 1년 비용이고, 동안 비용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 일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미국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보통은 한국에서 다 봐요. 한국에서 다 볼 수 있는 한국에서 거예요? 전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메일 주고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연말하고 연말 초 때 이제 전지훈련 갈 때 이 친구들 가서 한번 또 싹 돌아보고. 아, 그때 보통은 전지훈련 갈 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여름에 다 들어와요. 여름에 방학 때 다 들어오니까 방학 때 와서 또 이렇게 그래서 보고 컨설팅하고.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그럼 보통 이제 그 대학교 가기 직전은 아니고 그 한 2년 정도? 네.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 1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근데 가장...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뭐 3학년 때 오면은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목적이 아닌 그냥 난 미국에서 프로턴을 좀 해보고 싶다, 투어를 뛰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1단 1년 계약으로 해서 대신 프로는 제가 조금 더 덜 받아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보다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막 더 많다 이렇진 않고 더 적었으면 적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더 조금 되고 그죠 디스카운트라기보다는 제가 딱 그 마지막 500이면 500 예 그냥 딱 제가 하는 만큼만 받으려고 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2년 정도 하셨는데 15명 보내셨으면은 1년에 뭐 반 잘라서 8명 을 보냈다 하더라도 한 1억 정도 연봉 1억 정도 되셨네요. 그쵸.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쌓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맥시멈 3년까지 사이즈가 안 들어가고 안 써요? 사이즈가 안 들어가고 1억 케어 받고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아 그런 친구들 그리고 저는
4년, 만약에 3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3년 네. 토탈로 계약을 안 해요. 네.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냥. 아, 1년에 한 번씩. 아, 물론 저한테는 좀 손해죠. 네. 왜냐면은 3년을 계약하면 개런티가 잡히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이게 돈 욕심보다는 그런 건 있어요. 좀 냉정하게 좀 봤을 때 이 친구가 1년을 딱 계약을 해가지고 1년 케어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으면은 알아서 와요. 그쵸, 알아서 재계약을 그쵸, 하는 친구들이 그쵸.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제가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학원에다가 돈을 보통 저는 청소백이지만 대학 입시를 원하는 일반 학생들 보통 이 대학 입시할 때 받는 돈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돼요. 훨씬 저보다 많죠. 근데도 저는 내가 뭘 받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케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해보고 케어 1년 받아보고 계속 받고 싶으면 하는 거고 받기 싫으면 하지 마. 네, 저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생각에 네가 필요가 있다면은 계속 할 거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혼자 해봐라.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친구랑 연을 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는 형이 해줄게. 형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리고 또 집안 사정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제가 그냥 함부로 이 친구가 저랑 재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제 에이전시의 소속이 아니라 해서 그냥 쌩까고 쌩까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이런 건 아니고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되게 힘들 때도 있었고 돈을 조금 잘못된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써가지고 좀 힘들 때는 별거 다 해봤어요. 그때는 막 뭐 진짜 대리운전도 해보고 정말 이제 막 음식점에서 식당 일도 해보고 그 전에는 정말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몰랐었고. 사실 여기서 되게 또 궁금점이 생기시는 분들은 왜 그럼 아버지 사업을 안 했냐 하는데 아버지 사업은 제가 다 전 전략 쪽 이런 거여가지고 그냥 아버지 사업도 제가 하다가 근데 마찰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랑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나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럴까 조금씩 뭔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걷다 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소리 내면서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아, 원래 좋은 사이도 일을 같이 하면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일을 같이 하면 좀 이게 좀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되게 만족을 하시는 소비자들도 계시는데 불만족스러운 소비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노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성상 뽕을 뽑자라는 마인드가 엄청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약 조건에 돼 있는 것만 해줘선 절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쵸, 돌아서는 그쵸.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부모님과 저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지만 이 친구랑 저는 그쵸. 저는 이 친구를 대할 때 정말 동생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더 이제 학생이 돌아서 버리니까 저도 이제 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죠 상처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한 15명이 보냈다라는 결과보다는 그 15명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일하면서 즐거운 거? 감사하다고 했을 때 저한테 저한테 이제 형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거 한마디면은 1년치 고생했던 거 다 날아가요 진짜 그냥 힘들었던 거 다 없어지고 다 잊혀지고 돈 물론 뭐 수입 이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보람찬 그거겠지만 물리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특히 그렇게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사업을 다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업을 다 하시는 분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인데 김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김장하신 거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할 때 말고 할 때야 저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우리의 나서 관계는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관계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감사하다고 하실 때는 정말 그래 이 맛에 내가 이거 했지 진짜 반대로 그러면 이거 그 골프 에이전시를 하시면서 이 직업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어떨 때요? 사람을 들여줬을 때
너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아, 그래도 내가 이 친구들이랑은 분명히 싸운 그 개인적인 싸운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딴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고? 그랬을 때 참 서운하고 아, 의미 없구나. 1년이라는 시간에 몸을 부대끼고서 이 친구와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연락을 안 받아버리고 연락 그만해달라고 그러고 이래버리면은 그 좀 많이 세거든요. 그쵸, 그쵸.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거를 1년에 3명만 그런 일이 있어도 한 3번의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쵸. 요즘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냥 정말 단타의 그냥 소비자와 나의 그냥 B2C에서 정말 가볍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피플 비즈니스 말고 네 피플 비즈니스 말고 정말 아니면은 B2B 네. 아예 그냥 이제 업체 대 업체랑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보통 이제 하다 보면 또 사람한테 상처도 받다 보면은 아무도 그런 생각이 그렇죠 맞아요 있죠? 이런 에이전시 같은 거 아, 지금 국내에 이게 거의 없는 건가요? 아니 몇 개 있긴 있나요? 비슷하게는 있는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현장 경험이 가장 커야 제일 되는데 중요한 거니까 네. 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유학원이랑 좀 다른 거는 저는 정말 좀 적나라하고 좀 딱딱 아닌 건 아닌 거다 맞는 건 맞는 거다라고 딱 부러져서 얘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다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 저처럼 과학은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그냥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딱 좀 걸러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다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이거는 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그냥 대충 외울 것만 외워서 B 정도만 맞아 다른 건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거는 다른 건 다 하고 오히려 수학이나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수학을 더 열심히 하고 뭐 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 조금 더 하고 하면은 못해도 B는 나온다. 라이팅은 그냥 써놓은 거에서 네가 일단 아웃라인 다 써놔라 30분이면 한다 아웃라인 다 써놓고 그냥 무조건 선생님한테 가서 빌어라 봐달라 외국인들은 무조건 봐줘요 더 그렇기 때문에 더 봐달라 그러면은 못해도 이거 네가 파이널 때 딱 냈을 때는 그리고 친구들 많이 이용해라 어차피 그 친구들 너랑 무슨 뭐 중마고 아니다 뭐 5불 10불 줘서라도 그냥 가서 이거 좀 봐달라 해가지고 봐달라 그럼 에세이가 깔끔하게 나온다 혼자 머리 싸매고서 이러고 있지 마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스킬들도 많이 전수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딱 그런 좀 약간 좀 남들이 들었을 때는 좀 오해를 자칫하면 할 수도 있는 약간 잔머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유난류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유돌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좀 얘기해주는 저는 그런 식의 케이스여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좋아하세요 저 진짜 같은 경우 실무에 적합한 네 정말 딱 이거면 무조건이다 하는 딱 그런 거만 저는 딱 하기 때문에 골프도 똑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연습생들이 아침 8시,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예요 다행이에요 저 정말 삽질이다 저거는 타석에서 연습하는 거 스윙 연습은 하루에 3시간에서 맥스 4시간이지 3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고 나서는 숏게임 무조건 숏게임 그러니까 이제 그린 주위 그 홀 넣는 그 주위에서 하는 그런 이제 좀 정밀한 그 게임 그또 있어요 그 숏게임 그리고 이제 퍼터 이런 거를 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히려 플레이를 많이 해라 아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서 있는 친구들한테 히터가 되면 안 된다 플레이어가 돼야지 골을 아무리 잘 쳐도 플레이가 안 되면은 스코어가 안 나오고 스코어가 나한테 돈이고 실력이자 그쵸, 그쵸. 성적이다 플레이어가 돼야지 히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우리나라 친구들은 다들 볼 잘 치는 거에는 좀 되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뜯어 고치는데도 한 1년 걸려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 아, 너는 이렇게 치면은 3류다 그냥 이거 넌 안 된다 뭐 내가 그럼 이제 그럴 때 좀 상처받을 때 있어요 내가 형은 거기까지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보더라도 가본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너무 가까이서 봐서 대충 딱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어서
좀 약간 그런 말 못해요. 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네. 딱 효과적인 말을 네. 해주고 싶은 정말 거지. 냉정하고 이 친구한테 정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국 와서 조금 변했어요. 이게 한국 오니까 제가 네. 바뀐 게 딱 두 개 있어요. 네. 약간 눈치 보는 거 네. 그리고 좀 약간 이 둥글뭉실해진 거 좀 네.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들 네.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네. 야, 아메리카 못 치면 네, 못 치면 아. 맛없으면 맛없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에 기술을 팍팍 꽂아야 되는데 네. 그래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미친놈이더라고요. 약간 나쁜 놈이 한국 정서에는 안 맞죠. 네. 아메리카 스타일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도 전제를 깔아요. 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하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막 뭔가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네. 장판 다 깔아놓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그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컨설팅 네. 이런 컨설팅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들. 학생 아, 글쎄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골프에 국한짓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내가 가본 내가 그 길을 먼저 가봤음으로 인해서 다른 후배들을 양성하는 쪽이 그게 바로 다 컨설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컨설팅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에이전시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으세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열심히 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저같이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에이전시도 에이전시지만 뭔가 내가 운동 예체능을 하다가 돈을 벌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네. 어떤 걸?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접근 자체를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당장 내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그것보다는 아 겉핥기로 그냥 확 해버리고 네. 바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걸로 딱 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잘 되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예 그냥 진짜 겉핥기로 그렇게 할 거면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정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은 그거 잘 캐치하면은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에이전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배고픈지 지금 연습을 하고 싶은 건지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 건지 뭔가 이 친구가 그 갖고 있는 수요를 빨리 캐치한다는 것만큼 더 좋은 에이전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친구가 지금 골프 하기 싫어진 건지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알아야 돼요. 네. 왜 이 친구가 지금 요즘 우울증이 왔나? 예. 그런 좀 멘탈적인 부분도 알아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냥 꾸역꾸역 대학 늦는 친구들보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나라 유학원의 그 시스템이긴 한데 제가 그게 싫어서 저는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부족하다라는 걸 보완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 네. 내가 어떤 특정 아카데미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좀 불만이었어. 이런 게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아카데미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꼭 이 골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물론 우리나라 그 구조상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이런 아카데믹 교육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항상 이 골프만 달고 살아야 돼서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뭔가 이런 자기한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좀 늦지 않았다면 공부를 같이 좀 경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공부를 네. 네. 이걸 안 한 친구랑 한 친구랑 사회 나와서 사회에 스며드는 그 속도랑 그리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깊이나 이런 게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공부를 좀 같이 하는 충분히 잘하거든요. 외국 선수들 보면은 충분히 공 치면서 공 이 벨에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면은 충분히 다 해요. 하기 때문에 물론 힘들죠. 근데 그 힘듦에서 갖고 오는 그 결과는 정말
충분한 보답을 해줘요. 본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답을 해줄 테니 네. 반드시 진짜. 그쪽으로 힘을 썼으면 좋겠다.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공만 치다가 프로 안 됐어요. 네. 레슨이에요. 네. 그럼 여기 그냥 건물 이 지금 연습장에 있는 건물 들어가서 월 200에서 뭐 250 정도 받는 그냥 레슨 프로냐 아니면 진짜 내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정말 내가 뭔가 사업 아이템이라도 꾸릴 수 있는 내 머리를 갖고 뭔가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으로 나가냐 아니면은 정말 내 전공과를 살려서 미국 친구들은 그래요. 자기가 프로가 안 된다. 네. 경영학과, 파이낸스 이쪽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다 회계사, 어카운터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연봉 훨씬 높아요. 일단 스타트가 5천부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것밖에 몰랐을 때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쵸. 정말 할 게 없다는 거죠. 정말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막말로 레슨만 하기에는 이 사회가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만 봐도 골프 뭐 치면은 진짜 천 명이 다 레슨 프로래요. 뭐 다 자기가 다 레슨 프로야. 예. 그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사회에 나와서 골프 아니면 뭔가를 접하려고 해도 배운 게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꼭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 말 진짜 해주고 싶었어요. 예. 저 항상 제 그 에이전시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골프만에서는 답이 없다고.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는 특히 더. 남자는 특히 더. 전 에이전시라는 거를 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오늘 되게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직업 같아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그 의미를 두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직업 같아요. 그쵸. 네, 네. 정말. 아, 근데 이런 분이 군대를 가시네, 이제. 제가 열심히,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2년 뒤에 나오시면은 또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또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네. 저는 그 군대 가면서도 다 이미 계획을 다 이미 다 해놨어요. 이제 갔다 와서 바로 뭘 할 거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또 군대를 간다고 저는 뭐, 아, 이제 내년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뭐, 나와서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저는 이미 딱 제가 뭘 할 거 그리고 이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 진짜 오늘 좀, 말씀 듣는 와중에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 때부터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좀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모토 자체가 에이전시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남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이거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모토를 갖고 있으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죠. 네. 네. 남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했을 때는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수익에 이게 동등해지지 이 수익과 연계되진 않지만 분명히 이 일을 할 거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이 군대 가기 2주도 안 남은 시점에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아니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루이정님 만나 뵙고 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저 배울 게 진짜 많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하여튼 2년 뒤에 군대 다녀오시면은 비즈니스로 뵙든 아니면 또 다른 인터뷰로 뵙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다시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